정신세계잖아요. 나만의 그 미묘한 정신세계를 남한테 설명하려다 보면 이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 친절하게 해준다고 한 게. 이런 것도, 그러니까 듣는 입장도 감안해서 얘기를 자명하게 하기가요. 왜 제가 동양 철학이 짱이라고 하냐면, 동양 철학은요, 듣는 사람을 예상하면서 말을 합니다. 서양 철학은요, 그냥 지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너저분하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눈치를 안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 거기서 또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혹시 서양 철학 보실 때는요, 애가 내가 보는 걸 모르고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세요. 자기 혼자 쓴 거다, 그냥. 근데 그 동양 철학은요, 듣는 사람의 마음에 일어날 반응을 예측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만 들어서는 뭔 말인지 모르는데, 내 마음에 그게 딱 반응을 하면 내 마음에서 상이 잡혀요. 재밌죠? 이게 양자역학적입니다, 오히려. 양자역학은 관계거든요. 탁탁 치고, 서로 관측하면서 측정되면서 막이 실체가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가정하고 얘기를 한다는 게 훨씬 고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하나 하는 것도요, 상대를 보고 얘기를, 상대 마음에 어떤 상이 잡힐지를 예상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 혼자만 막 상을 잡아서 얘기하면 힘들어요, 누구라도. 서양 철학의 좀 힘든 점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대신에 그거의 장점은 상대방 눈치 안 보고 자기만의 얘기를 꾸준히 해나갈 수 있죠. 요거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눈치 너무 빠른 사람은요, 자기 속을 다 얘기 못해요. 눈치들이 안 좋거든요. 그러면 말을 아낍니다. 그쵸? 그러니까 자기 뜻을 다 펴냐, 못 펴냐, 또 전달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그 여러 목적에 따라서 잘 알아서 쓰시면 되겠지만, 서양 철학이 주로 그렇더라. 동양 철학은 이렇더라. 이런 얘기 드린 거고요. 추석 때 아무튼 열심히 한번 파봤습니다. 과학의 세계나 이런 것도, 왜냐면 저는 과학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과학이 요즘 막 저를 건드는 게 있어요. 이과가 문과를 건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철학은 끝났다든가, 뭐, 물리학의 발전으로 뭐, 칸트의 뭐는 끝났다. 칸트나 쇼펜하우어 니들이 알게 아닌데, 저는 그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말 듣고 끌려가지 마세요. 그건 니네가 알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과학과 철학은 영역이 달라요. 장르가 달라요. 근데, 철학이 과학을 안 건들면 과학도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워낙 개똥 철학이 많아서 이런 말 하기 부끄럽지만, 자명한 학문이라고 가정했을 때 둘이 달라요, 영역이. 그래서, 근데 뭘 착각하냐면요, 이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철학을 안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웃겨요.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남자가 여자라고 주장하는 느낌 비슷하지 않을까? 여자들이 바라보는? 어떠세요? 여자 같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얘기 서양에서 하면 힘들겠지만, 여기는 뭐 아직 아니니까. 자기 철학자라고 생각한다고요, 과학자들이. 근데 철학자가 볼 때는 되게 뭐 황당한 거죠. 뭐지, 애들은? 이런 거예요. 그만큼 철학이요, 근현대 와가지고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긴 해요. 철학과 과학의 경계가 모호해진 것도 있는 거죠. 그런데 원래 그 본래 철학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정신 철학이라는 거는 우리 영혼 안에서의 우주적인 원리. 보세요. 우주적인 원리가 물질로 표현된 걸 연구하는 게 과학자면요. 정신으로 구현된 걸 연구하는 게 철학자인데요. 과학자보다 위대할 수 있는 부분은요. 정신은요. 정신도 우주의 작용인데, 우주가 내 안에서 작동해요. 내가 그대로 원리의 작동을 직관할 수가 있어요. 물질은요, 직관할 수가 없어요. 무슨 원리로 작동하는지. 추측할 뿐이에요. 과학자는요, 영원히 추측해야 돼요. 철학자는요, 직관해요. 내 정신이 그렇게 작동한다니까요. 내 정신이 우주라니까? 이겁니다. 우주의 한 분자라고 치더라도, 우주의 한 분자가 이렇게 작동한다니까를 작동하는 걸 보면서 연구할 수가 있어요. 정신은. 물질은요? 아니에요. 밖에서 관측. 나랑, 내가 관측할 때마다 상대방이 또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지, 반응할지를 우리가
다 제어하지 못해요. 그리고 오감 너머의 그 세계는 알 수도 없어요, 사실은. 오감, 우리 뇌에 들어온 것만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제약이 많죠. 그 와중에 이 정도 연구한다는 게 대단합니다, 과학자들. 그런데 철학은 그건 거예요. 애초에 만물의 세계는요, 애초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 양자역학적으로 말하면 관측해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 존재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는 지금 양자역학에서 확률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불확정의 세계고 알수 없는 세계예요. 그냥 관계의 세계예요. 불교의 연기처럼 그냥 이 양자들이 연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포착이 안 돼요. 내가 관측해서 실체화되고 존재화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너머는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안에 되게 철학적인 원리도 들어있는데, 철학이랑 과학이 둘이 아닐 테니까. 문제는 이걸 가지고 쉽게 철학을, 우리가 양자역학까지 온 거를 진리의 어떤 막장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진리의 막장을 지금, 막장이라는 게그 굴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보석을, 광물을 캐는 제일 막장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철학자들은 더 깊이 파고 들어갔거든요. 이해되세요? 요게 이런 세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이 거기서 캔거 가지고 막 흥분하다가 결국 양자역학자가 써놓은 걸 봤더니 세계적인 양자역학자 박문호 씨가 계속 막 찬양하는 양자역학자 글에 뭐라고 내가 요놈 수상한데 하고 계속 읽었거든요. 뭐가 나온지 아세요? 챕터 제목이 용수보살이 나와요. 결국은 중론하고 똑같더라. 내가 양자역학 해보니까. 아, 빌런들이 또 만났네. 빌런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다시. 그토록 제가 용수 까는 데는 또 제가 전문 아닐까? 또 만나네. 재밌는 거예요. 양자역학을 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려도 안 되니까 용수보살의 연기론이 짱인 것 같아요. 근데 얘기했지만, 제가 늘 비판했지만, 용수보살의 연기론은 지극히 물질 세계를 다룬 겁니다. 정신 세계로 들어가질 못하고. 이해되시죠? 예. 지수화풍의 그 연기의 세계에서만 연구해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랑 딱 맞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분도 뭐냐면, 서양 철학에 도전 의견들 많아요. 칸트, 쇼펜하우어. 근데 이분들은 서양 철학의 칸트, 쇼펜하우어는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더라고, 자기들이. 그게 좀 착각이라는. 그리고 겨우, 역시 동양의 용수, 동양의 불교가 짱인 것 같아. 용수.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와, 이게 또 뭐지? 하게.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철학의 영역, 과학의 영역을 존중하자. 저는 과학자들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감히. 다만, 이 과학이 탐구하는 영역과 철학이 탐구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얘기만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 철학자들의 성과도 활용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분이 용수보살의 철학적 성과를 자기랑 맞으면 또 바로 맞다고 활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 유식학은요. 쇼펜하우어나 칸트 철학과 거의 똑같은 게 유식학이거든요. 유식학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과학자가. 결국 자기도 똑같은 말을 해요. 이분도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게 웃기다는 게 결국 양자의 세계는 관측된 것만 우리가 알수 있대요. 관측 넘어는 알수 없대요. 그럼 관측된 것만 알고 있다, 알수 있다. 그리고 그 관측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 뇌로 알아낸 것만 알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 조금만 더다 왔어. 막 제가 빨리 그러면 이제 일체 유심을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근데 거기서 멈추더라고요. 그러면서 용수로 가더라고요. 용수가 맞는 것 같아. 그런 그 심리를 제가 보면 뭐냐? 객관성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일체가 의식작용이라는 거, 그리고 의식에 의해서만 관측된다는 거, 이걸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객관적이고, 뇌는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물질작용으로 어떻게든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의식 또한 물질작용으로 보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를 못 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실제론을 가지고, 유식학하고 다르죠, 중간사상은. 실제로 사물이 있다고 봅니다, 달라이라마는 밖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유식학은 내 의식작용이라고 보고, 중간파는 실제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소론과 다시 만나는 겁니다, 과학이.
절대 이 바깥 사물을 포기할 수 없다. 근데 철학이 말하는 건요, 돌겠는 게 니네가 말한 양자니모니 다 의식에서 알아차린 거거든? 이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그 미나스, 제가 저도 만나뵀던 분이잖아요. 미나스 카파토스 양자 물리학자. 그분이 쓴그 뭐죠? 디팍 초프라랑 같이 해서 쓴 인간이 우주단가요? 당신이 우주단가요? 철저히 거기는 양자도 우리 의식작용일 뿐이다라고 밀고 나가는 새로운 과학을 이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자 중에도. 나름 세계적인 양자 물리학자 중에도. 이렇게 대충 정황만 알고 계시고요. 자세한 거는 제가 또 얘기하다가, 저는 이제 과학에 대해서 과학자들의 뭐 무슨, 뭐 과학을 제가 과학자만큼 탐구한다든가, 뭐 과학자들의 허물을 찾으려고 본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과학, 양자역학자들이, 양자물리학자들이 자기들이 미시세계에서 발견한 성과에 너무 도취돼서 뭔가 개똥철학을 만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철학을 하지는 마시라. 뭐냐면요, 냉정해지셔야 되는 게, 미시를 가지고 떠드는 많은 사람들이요, 세계가 불확정적이다, 뭐 관측하면 존재하고, 뭐 온갖 확률이다, 미시가요. 이걸 포기하지 마세요. 미시가요, 미시. 원자 분자는 그러라고 하세요. 확률로 살으라고 하세요. 거시는 안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미시 얘기를 거시에다가 막 적용하면서 개똥철학을 전개하고 있어서 제가 뭐라고 하는, 미시와 거시는 모순으로 껴안으세요. 미시와 거시의 그 양, 그 뭐죠? 양 날개로 가는 거지. 미시에서 발견한 성과에 취해가지고 우주가 다 확률이래. 거시는 안 그래요. 미시가 그렇다고요. 근데 더 웃긴 건 해보세요. 미신이 거신이 따지는 양자 세계라는 건요, 불교에서 말한 지수화풍의 세계입니다. 그럼 그 너머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모여서 하는 단전호흡에서 체험하는 기는요, 잡히지도 않아요. 양자 너머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여서 양자 너머의 세계를 연구하고 계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기운이 이리 흘러요. 뒤로 기가 올라가요.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 그건 지금 과학에 잡히지도 않아요. 이해되세요? 그것도 거친 지수화풍이라고 그래요. 그걸 티벳 불교에서, 밀교에서. 거친 지수화풍의 세계를 탐구하는 게 지금 양자 물리학인, 거기서 발견된 미시적인 현상을 가지고 호들갑 떨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들어가면요, 미세한 지수화풍, 즉, 에너지, 기의 세계가 있고요. 더 들어가면 순수 에너지, 극히 미세한 지수화풍의 세계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정기 신이에요. 신의 세계가 있고, 기의 세계가 있고, 물질의 세계가 있고. 물질의 세계에서의 그 지수화풍의 그 가장 극미 입자에 대한 지금 논인 거예요. 미시. 양자 물리학은.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은 부분적 발견에 너무 전체를 매도하거나 호들갑 떨지 마시라. 큰 그림 속에서 항상. 철학은요, 큰 그림 속에서 과학의 이치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 탐구다. 이건 철학적 탐구. 이건 정신을 연구해야만 알수 있다. 그리고 그 정신이 돌아가는 원리는 우주 자체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미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주가 여러분 안에 작동하고 있는 그 우주를 연구하는 겁니다. 철학은. 내가 막 만들어내고 상상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 물리학자들이 철학을 상상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상상. 인문학은 상상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해가 천박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과학적 탐구의 성취 인정한다니까요. 그래서 더 거기에 인류 문명이 엄청나게 아마 도움을 받을 겁니다만, 철학적 탐구의 이 관점을 매도하거나 왜곡시키지는 마시기를. 예. 이거는 인류 수천 년의 지혜가 응축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측기구가 더 정밀해질 때마다 더 원자가 끝인 줄 알았는데 또 파니까 소립자가 나오고 이런 세계가 아니라, 우리 정신세계는요, 지금 가장 고도의 명상법으로 정신의 깊이 탐구하는, 정신을 저 깊이 들어가는 게 명상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수천 년간 최고의 레전드 연구자들이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쉽게 그렇게 얘기 안 하셨으면은. 나머지는요, 오늘 화엄일승 복계도 하면서 또 얘기할게요.
수성 맞힌 소감 어때요? 재밌죠? 아무튼 이런 것만 보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죽어야 끝나지 하면서 왜 이렇게 연구할 게 계속 나오지? 막 이러면서. 근데 또 재밌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연구를 안 해놓으면 철학자 중에 누가 이걸 얘기할까 싶은 거예요. 또 제가 해야죠. 할 수 있으면 해놔야죠. 이런 얘기가요. 철학적 입장에서의 접근입니다. 화엄경은 막 이런 뭐 티끌 하나에 우주가 들어있고 그러죠. 이런 얘기가 오늘 막 난무할 거거든요. 이 얘기도 양자역학적으로 막 갖다 붙여볼 수 있죠. 근데 마구잡이로 갖다 붙이지는 마시고 항상 철학과 과학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탐구하시면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결국 앞으로 과학이 또 새로운 세계관을 열 거고 철학도 거기에 발맞춰서 계속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올바른 세계관이 되게 역할을 하고 얘기를 해야죠. 철학이 지금 말을 못하는 이유가요. 역할을 한 게 없어요. 그렇죠? 뭔 기여를 했어야지 말을 하죠.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근대 문명의 발전 다 과학이 했죠. 철학은 지금 뭐 욕 안 먹으면 다행이고 지금 대학에서도 사라지고 있죠. 철학과 없는 데들 많더라고요. 제가 석사 때 박사했던 형님이 저기 국민대 교수 하시는데 거기 철학과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철학 교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교양 수업만 하시나 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기존 뭐 철학과는 좀 없어도 되죠. 홍익학당은 그래도 철학학당으로서 이 시대의 아카데미아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제대로 배우시려면 여기 와서 연구하시고 뭐랄까요? 문과들의 마지막 것 보루 아닐까요? 그래서 나중에 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기여를 해라. 세상에 기여를 해야 돼. 그렇죠? 방금 들은 얘기를 만약에 제가 괜히 말만 벌려놓은 것 같아서 잠깐만 정리하고 갈게요. 다 뭐 오늘 수업하고 다 이어지니까요. 순수 의식의 세계가 있다면요. 지금 유식 제가 저희 진여와 열반 요 주제도 되게 지금 잘 맞고 중요한 얘기인데 뭐 과학하고도 연결되겠지만요. 그 유식학 공부하시다가 이제 제가 질문 받은 게 있어서 헷갈리시는 게 순수 의식에서요. 이 순수 의식이 결국이 팔식이라는 아래아식 작용을 통해서 뭐로 나뉘죠? 크게 견분과 상분으로 나뉜다는 거 여기까지는 기억하시죠? 견분이 뭐죠? 상분. 결국 다 한 의식의 작용인 거예요. 우주에서요. 한 의식의 작용으로 견분. 의식의 작용, 이 결국 이 참나의 작용이 순수 의식이 한쪽으로는 보는 자로 드러나고 한쪽은 보여지는 자로. 상분이라는 건요. 인식 대상입니다. 견분은요. 인식 주체.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예. 인식하는 나라는 걸 만드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는요. 인식되는 대상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때 이게 재미있는 게요. 요 상분을 만든다고 할 때 여기다가 하나를 더 그리자고요. 상분을 만든다고 할 때 이렇게 그리자고요. 자, 인식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인식하는 건 뭐죠? 주관적인 법을 대상이라고 할게요. 주관적인 대상이면요. 객관적인 법도 꼭 지금 이렇게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떠세요? 이두 개는 지금 연결돼 있겠죠. 요걸 좀 말씀드렸는 게 그동안 견분과 상분을 유식학적으로는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돼요. 객관적인 법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유식학에서는. 일체가 내 의식작용이고, 이 자체는 지금 이거는 칸트식으로 말하면 물 자체 아닌가요? 우리가 파악 불가능한 거. 파악 불가능한 걸로 인해서, 여기서 온 정보로 인해서 우리가 이 객관적인 법을 인식하면서 주관적으로 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지금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뇌에서 재구성된 세계를 산다고요. 실제 세계가 있겠죠. 이 주관적 법이라고 하는데도요, 요 법이요, 상호주관성이라고 합니다. 상호주관성은요, 각각은 주관적인데 보세요. 이거 파란색이죠. 한 분이라도 아닌데 하면 이제 문제가 되죠. 자, 어떠세요? 각각은 주관적인데 서로 맞춰보니까 어때요? 공통된 성질이 나오죠. 이게 상호주관성입니다. 상호주관성이 결국 이 객관성의 토대가 됩니다. 이런 거 보면 객관적인 뭔가가 있다는 거알수 있죠? 아주 모식이 아니면 알수 있잖아요. 웬만하면 이게 파란 뭔가가 있나 보다. 상호주관성이 이 객관성을 지금 우리 내면에서 이제 보장해 주는 겁니다. 뭔가 있다.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산다고요.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결국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의식적으로 보면, 뭐랄까요? 지금 유식학은 주로 여기까지만 다뤄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이거 어려운 연기 있잖아요. 객관적인,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면, 어떤 객관적인 법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실제 아는 법. 그래서 여기 이 법에는 주관적 법과 객관적 법을 나눠 드렸는데, 예, 존재에는 여기서 이 법이라는 것 대상들인데 이 대상이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실재한 대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셔야 돼요. 요 얘기를 안 드리고 이제 유식학 얘기만 하다 보면 객관적인 대상이 없는 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요 이 지수화풍을 4대라고 하는데 지수화풍이라든가 색성향 미촉이라는 다섯 경계 이 4대로 만들어지거든요. 지수화풍으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예, 지수화풍으로 인해서 불교적으로는 예, 색깔, 성향,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이 만들어집니다. 불교적으로 이래. 힌두교에서는요, 오히려 이 색성향 미촉으로 인해서 지수화풍이 만들어진다고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입장마다 달라요. 근데 불교적 입장입니다. 지수화풍을 가지고 색성향 미촉을 만들어서 우리가 결국은 이 자체가 색인 거예요. 색. 여기는요. 수상행식. 자, 이렇게만 보시면 어때요? 수상행식은 우리 의식작용이죠. 색은요. 이 색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불교도요. 나뉘어요. 색수상행식에 이 색이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거다. 달라이라마 쪽, 중간파. 이 색은 내 의식의 작용이다, 유식파. 어떠세요? 그러니까 너무 유식파만 공부하셔가지고, 색하면 바로 의식작용, 이러면 아시면 안 된다고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다고요. 지금 여기, 티벳 겔룩파나 이쪽은, 중간파 중에서도 그 닉마파나 이쪽은 유식학을 수용한 중간파거든요. 그게 아니고, 경량부 쪽 중간파라고 한 데는요, 경량부는요, 실제한다고 보는 거예요. 옛날 부파불교 중에. 그래서 요게 지금 과학하고 잘 통하죠. 지금 과학적 입장은 이거죠. 양자물리학적 입장은 이거죠. 뭐 상대성 이론 이건 뭐 현대 과학 입장은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지수화풍 탐구예요. 근데 현대 과학 입장이고, 요게 지금 과학적 입장이고요. 지금 이쪽은 이제 유식학적 입장입니다. 과학적 입장도 되고, 이게 귀류 논중 중간파. 중간파 중에 어느 한 파들 입장입니다. 그리고 옛날 부파불교들, 경량부 같은 부파불교들 파 입장이기도 하고요. 됐죠? 뭐, 설일체 유부라든가. 부파불교들 입장입니다. 밖에 뭔가 실존한다. 이쪽은요, 뇌의식 작용이다.
이게 이상한 거죠, 유식하게. 그런데 보세요. 지금 칸트 입장은요. 칸트는 밖에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뭔가 물 자체는 있대요. 그런데 결국 내가 인식하면서 이 주관적 법 안에서 시간성, 공간성, 인과성이요. 결국 내 의식 안에서, 의식 안에 이게 선험적인 원리로, 경험 이전에 선험적인 원리로 있다가 내가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이 어떤 사물을 봤겠죠? 봤을 때 그거를, 그 사물을 내 인식하는 틀로 시간성, 공간성, 인과성을 부여해서 인식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간성, 공간성, 인과성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요게 칸트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서양 철학을 불교적으로 틀어버린 거예요. 이거 틀어버리면서 쇼펜하우어가 나와서 더 적극적으로 일체의 이 세계는, 표상들의 세계는, 존재하는 모든 거는 의식의 표상일 뿐이다. 이렇게 밀고 나간 거예요. 어떠세요? 이게 지금 유식학이랑 아주 잘 통해요. 그런데 객관적인 세계의 어떤 실존성은, 실제성은 얘기해야죠. 그렇죠? 이래야 우리가 과학과 소통하죠. 과학과 소통하려면 이래야죠. 그러니까 지금 과학적 입장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과학도 뭘 연구하는 거예요? 4대 지수화풍의 세계 연구하는 거예요. 색성향 미촉법 연구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과학도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럼 철학은요? 여기 수상행식의 세계. 순수 의식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객관적인 세계의 배후에도 순수 의식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골 때리는 생각이죠. 그럼 이 순수 의식은 이미 신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여기는. 예. 수상행식에 와야 에고가 생기지. 그러니까 7식, 6식, 5식의 작용이죠, 여기는. 여긴 신의 세계입니다. 우리 유식학적으로 9식 너머의 세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의식에 나타나는 사물을 보세요. 유식학적으로는 내가 알아차리니까 지금, 내가 알아차리니까 이 사물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게 형성된 거예요, 이런 표상이. 바깥에 이게 실체가 있는지는 몰라요, 유식학에서는. 보이는 건 오로지 내 의식이다. 나는 내 의식을 보고 있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뇌과학식으로는 나는 내 뇌에 관측된 것만 보고 있다. 뇌에서 관측돼서 재구성된 것만 보고 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이게 보이려면 뭐가 너 눈에 원자가 때렸을 거 아니냐. 빛의 원자가. 귀에 소리의 원자가 때렸을 거 아니냐. 원자랑 부딪혔으니까 촉감이 생긴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거 다 들어가면 지수화풍, 색성향 미촉하면 결국 원자가 이 모든 걸 만들었다는 게 핵입니다. 현대 과학의 입장은. 그쵸? 그럼 이 원자랑 내가 만났으니까 이게 생긴 거 아니냐? 바깥에 뭐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요, 유식학만 주로 이 유식적인 얘기를 강조하지, 그, 대승기신론에 오면 뭐라고 나와버리냐면요. 색성향 미촉, 이게 다섯 가지 티끌이라고 하거든요. 오경이나 오진. 색성향 미촉이 이르자 내 의식에서 현상화시켰다라고 표현해요. 대승기신은. 이 말은 뭐예요? 바깥 세계에 있다는 거죠. 색성향 미촉이 이르자 내 의식에서 상을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때요? 또 다르죠? 바깥 세계가 있다는 얘기죠. 대승기신은. 없다고 무리하게 보는 게 아니라고요. 없다고 보는 유식학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깥세계에서, 그러니까 칸트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바깥세계에서 뭔가 나한테 원자를 때린 거죠. 지금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원자 같은 걸 때리니까 내 의식에서 형상화됐다는 거예요. 지수화풍, 색깔, 소리, 냄새, 맛이. 됐죠? 어떠세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인식하면요. 몇 가지 모순점이나 우리가 수용해야 될 모순이 나옵니다. 아,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그럼 이 원자의 세계를 탐구하다 보니까, 원자 세계 탐구하는 게 양자역학이잖아요? 그럼 이 미시적인 학문이 있고, 이 거시적인 학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원자의 세계를 주로 탐구하는 게 미시인데, 거시적인 입장과 미시적인 입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미시 세계는요, 확률의 세계입니다. 원자 이하의 세계는요, 뭐, 이 뭐죠? 확률로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요. 위치랑 속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시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확정적이고요, 확률이고요, 불연속,
부연석이 뭐냐면요.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원자 너머에 이 양자들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시공간마저도 현재 물리학, 이제 양자역학이 어디까지 갔냐면 시공간마저도 이런 양자들의 배열로 보는 거예요. 시간도 공간도요. 공간이라는 양자들의 배열이고요. 시간도 이 양자들의 배열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골 때려지죠. 그럼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공간이 그 TV도 픽셀이 있잖아요. 화면이 아무리 작아져도 픽셀이 최소 단위죠. 시공간 그리고 이 모든 물질엔 최소 단위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도 뭐 플랑크 시간이라고 어려운 얘기니까 아무튼 그런 최소 시간이 있어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시 세계에서는 이렇게 안 보여요. 인과가 엄정해 보이고요. 위치와 속도 측정이 가능해요. 확정이 되고요. 연속적으로 보여요. 그럼 이때 지금 양자물리학 하는 분들이 난리 난게 세계가 확률이라니, 세계가 불확정이라니, 불연속이라니 하면서 확률이라니 이런 거를 아인슈타인도 못 받아들여서 어떻게 거시 세계에서 그 상대성 이론을 찾아낸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못 받아들여가지고 신이 주사위 노름을 할 리가 없다. 끝까지 못 받아들이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뭐냐면 요두 세계가 결국은 뭐예요? 이것의 본질은? 본질은 뭐냐? 상대성도 관계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 양자의 세계도 서로 배열이죠.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우주는요, 거대한 상호적인 관계망일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어떠세요? 지금 과학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전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지. 제가 찾아낸 게 아니에요. 이게 과학이, 이게 현재까지 나온 결론이라고. 그런데 이게 색이라는 물질 세계를 가지고 탄 겁니다. 물질의 최소 단위까지, 양자까지 내려가 보니까, 에너지의 최소 단위, 물질의 최소 단위까지 내려가 보니까, 결국은 양자더라. 그런데, 결국 이 재밌는 게, 불교에서는요, 뭐가 있냐면, 이 원자에 해당되는 게 미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진은요, 일곱 개의 극미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양자에 해당되는 게 극미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쿼크나 이런 게 양자예요? 그럼 극미진이 일곱 개 모여서 미진이 된다는 겁니다. 요렇게. 즉, 극미진이 모여서 3차원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입체화 된다는 걸 말해요. 딱 원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상응이 가능해요, 그나마. 그럼 어때요? 불교에서도 이미 극미진, 미진이 부파불교 때부터 나와 있던 얘기죠. 요 미진 일곱 개가 또 모이면요, 금진이라는 게 돼요. 쇠를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입자. 그게 일곱 개 모이면 수진, 물을 통과할 수 있는 작은 입자. 이런 식으로. 그게 또 일곱 개 모이면 뭐 토끼 터럭만, 토모진, 터키 터럭만한 미세한 입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극미진도요, 나중에 극미진 능원경 보면 인허진이라고요. 인이 이웃 닌자입니다. 허공에 이웃하고 있다. 거의 공에 가까운 공 바로 위에 있는 인허진이라는 게또 등장합니다. 이게 일곱 개 모이면 극미진 된다. 자, 이러면 아이디어가 비슷하죠? 아이디어가 비슷하죠? 불교 안에 이미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이게 서양의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만 얘기할 게 아니라 불교의 원자론입니다. 그 인허진은 지금 뭐 이런 이 정도면요. 거의 이 공은요. 그러면 지수화풍의 공이겠죠? 이게 의식의 공이 아니죠. 지수화풍의 공이지. 지수화풍 공의 이 공을 양자역학적으로 양자진공이라고 합니다. 이 양자진공에서요, 끝없이 가상 막 입자들이 나타나고, 전자와 막 뭐죠? 전자와 양전자, 뭐 입자와 반입자들이 막 나타나 출몰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시공을 초월하는 상태예요. 출몰하다가 이게 입자화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해 보신다면, 요거 다 했을 때 뭐예요? 양자역학이 연구한 건요, 지수화풍공. 그리고 거기서 얻은 결론은 상호적인 관계망이더라. 이 관계가 딱 얼어붙을 때 거시 세계로 등장하더라. 유동적이다가, 그러니까 파동에서 입자가 되듯이 유동적인 관계망, 확률 속에서, 관계 속에서 존재하다가 어떤 상태로만 존재하다가 딱 어떤 특정 시점에서 굳어져서 관측에 의해서
특정 시점에 딱 굳어질 때 어떤 사건이 이전에는 이게 사건이면요 사물로 등장하더라. 사건은 관계성이고요 사물은 존재성입니다. 딱 사건은요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물은요 딱 굳어진 거예요. 특정 시점에서 굳어진 거. 좀 약간 굳어진 게 지속되고 있는 것뿐이죠. 우리 몸도. 우리 몸도 사건적으로 봐보세요. 원자 단위에서는요. 1년에 지금 원자가 다 바뀌어요. 근데 겉으로는요. 지속돼 보이잖아요. 그럼 거시와 미시에서 미시를 버리실 거예요? 아니 거시를?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 미시에 미쳐가지고요. 그러지 마시고 어쩌시라는 거예요? 모순으로 받아들이시라. 우리는 모순론이 통합론입니다. 상보적인 관계라는 걸 인정하라. 왜 양자물리학 상보성을 딱 그 양자물리학 연 그 뭐죠? 보 그 문장이라고 하잖아요. 문양이라고 강조하면서 상보성. 자 여기서 하나 먹죠. 그러면 또 상보성이 또 먹힐 때가 있어요. 여기 상 견분과 상분의 상보성. 견분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상분과 모순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순수식 차원에서 보면요. 진재와 속재의 모순성. 순수식의 세계, 진재와 현상계의 모순성. 어때요? 세 가지 모순성이 벌써 잡히죠. 이것도 잡힐까요? 잡아볼까요? 모순으로. 뭐죠? 주관적인 존재와 객관적인 존재의 모순성. 어때요? 이걸 다 껴안아야지 철학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에 막 미쳐 날뛰면 안 돼요. 와, 확률이라니. 거기가 확률인데 우리가 사는 인과세계는 인과세계대로 또 다른 법으로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꽂혀서 너무 매몰되는 걸 법집이라 그래요. 어떤 한 진리에 꽂혀가지고 법집에 빠지지 마세요. 여기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이 수상행식의 세계. 여기 주관적인 색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 마음의 색 수상행식의 세계는 결국 어때요? 저기선 거시 미시 나눴지만 이 자상과 공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세요. 자상은요 다 개별적인 존재성입니다.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다 개별적인 존재로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인식 다 되죠? 펜은 펜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죠. 이게 자상이에요. 그런데 공상은요. 연기성입니다. 그것들 다 연기 속에 존재하지 산이 독자적인 산이 어디 있어요? 저기서 존재성과 관계성 비슷하잖아요. 연기성. 그럼 이 자체들이 지금 현상이라면 본질은 뭐예요? 아까 여기도 미시 거시를 지금 현상이라고 보고 본질은 상호적 관계망이었죠. 그럼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도 상호적인 뭐죠? 아, 본질이. 그쵸? 상호적인 연기성이라고, 연기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호적으로요, 연기해가는 세계입니다. 이 현상의 본질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서로 연기해가면서 존재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럼 그 본질을 뭐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상호적인 연기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떠세요? 이걸 총체적으로 아울러서 본질이 이렇다. 이거를 또 다르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본질이에요. 상호적인 연기망 이 본질이긴 한데 보세요. 미시와 거시의 모든 세계가 지금 양자인데 결국 이 양자의 핵심은 뭐죠? 양자 진공에서 양자가 출몰하죠. 이것도 진공 묘유가 되지 않아요? 저기가 진짜 신묘하게 비슷합니다. 근데 바로 철학이라는 게 여기 말하는 이유가 저긴 세계세계예요. 세계세계 지수와 풍의의 가장 근원적인 입자가 어떻게 출몰하냐의 문제고요. 여기는 지금 뭐냐면 결국 이 순수의식에서 어떻게 연기하는 것들이 출몰하냐죠. 그럼 이게 뭐예요 여기는? 연기 진공이 아니라 연기성공이라고 합니다. 연기하는데 본성은 공이에요. 이게 진공묘유거든요. 묘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진공이에요. 본성이 텅 비었는데 연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 다 해서 연기 성공은 뭐예요? 세속재의 진리입니다. 여긴 다 해서 세속재예요. 여기는요. 진재.
여기는 세속죄. 진죄로 가면요, 승리의 공이라고 뭐예요? 여기는 진여 그 자체에서 나와 남이 일체 없는, 주객이 없는 순수 의식의 세계입니다. 이게 진짜 진공유의의 극치죠. 이 순수 의식에서 우주가 다 나왔어요. 진공에서 묘한 게 나왔잖아요. 이런 진공유의가 또 있습니다. 어때요? 3단계로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이 정도는 머릿속에 굴러가야, 틀이 잡혀 있어야 양자역학을 대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쫄지 않고 대할 수가 있어요. 어떠세요? 제가 추석 때 연구한 거 일단 한 자락을 보여드린 거예요. 철학이란 건 이런 거다. 이 안에 칸트니 쇼펜하우어니 양자역학이니 다 들어옵니다. 이 안에서 모순되지, 아니, 모순되지 않게가 아니라 모순 속에서 굴러갈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하고 쉽게. 요거 하려고 제가 추석을 그냥 바쳤습니다. 이 말을 자명하게 할 수 있냐가 다르거든요. 그렇다네요, 이게 아니라.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거 연기 성공, 연기공이잖아요. 연기공은 세속죄죠. 세속죄 차원의 이야기예요. 세속죄 차원의 얘기인데, 세속죄 중에서 지수화풍에 특화돼서 얘기하는 게 지금 과학의 세계고, 의식작용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게 지금 철학의 세계고, 철학에서는 연기공을 얘기하고, 과학에서는 양자공을 얘기하고, 철학은 연기공 또한 다 세속죄 시공 안에서 돌아가는 얘기니까 상대성 안에서 시공 안에서 연기적으로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다가 연기니까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그 너머에 이것도 저것도 아예 없는 그것도 그냥 지수화푼 공의 공이 아니라 순수 의식의 공의 세계. 그러니까요 착각하는 게 지금 많은 분들이 색즉 시공 그러면요 거시적으로 색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양자 공이들의 부처님 대단하시네. 색즉시공을 얘기하시다니. 부처님이 과학자가 아니죠. 저런 얘기도 할 수는 있지만 포인트는 아니죠.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이거 색수상행식 오온 세속죄 전체가 공이더라는 얘기를 하신 거지. 차원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중간 사상은 또 뭔 지랄을 하고 있어요? 색수상행식이 연기하니까 자체적으로 공이더라 하고 연기공을 얘기하고 세속죄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리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도 여기에 빠져있는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도 지금 여기에 빠져 객관적인 세계가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다 우리 의식 안에 들어온 거 가지고 우리가 시공 칸트가 얘기했듯이 시공 인과성 가지고 다 재구성해서 보고 있는 이 세계인데 이해되시죠? 지금 칸트 쇼펜하우어 틀린 게 없어요. 다 맞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리학이 칸트 예, 뭐 시공간을 극복했다. 전혀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 순수 의식의 세계에서 객관 세계도 만들어지고 요 부분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인식하는 나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견분과 상분이 다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객관 세계를 의식할 때 정합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시만이 막 과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미시의 세계건 거시의 세계건 다 우리 의식 안에 들어와 있는 세계고요. 의식 안에 들어와 있는 세계를 우리가 또 시간성, 공간성, 인과성으로 우리가 인식해 줘야 됩니다. 뭔 얘기냐? 시간성, 공간성, 인과성은 칸트 말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맞지만 밖에도 있어야 돼요. 이게 서로 정합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구조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재밌죠? 네. 이 견분과 상분, 미시, 거시, 주관적 존재와 객관적 존재가요, 이게 서로 하나, 이게 상보적이라는 게 서로 상충도 되지만 서로 도와서 하나의 더 큰 세계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우주에서요, 원자가 뭐 확률적이고, 양자가 확률적이고 원자의 세계가 이 측정이 불가능하고 막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느끼는 오감작용이 있죠. 빛이 느껴지고 밝고 기분이 어떻고 이 자체도 소중한 거예요.
이것도 우주가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원자 분자만 표현하고 싶었던 거라고 자꾸 착각하는 그 과학자들이 있어요. 너무 감동스러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니, 불교도 막 금미진 막 하다가 감동했을 수 있죠. 이런 세계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게 포인트는 뭐냐면 그것들을 쌓아 올려서 뭘 표현하려고 하죠, 우주가? 지금 여러분의 삶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느끼는 이 오감작용의 소중함도 아셔야 돼요. 이게 그대로 과학의 대상이고요, 철학의 대상이에요. 내가 지금 기분 이상한 거, 기분이 멜랑꼴리하다, 이걸 우주가 표현해내고 있어요. 원자, 분자 총동원해서. 아세요? 확률, 인과 총동원해서 그걸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내 마음에 나타난 수많은 표상들, 그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이게 그냥 허상인 게 아니라, 자꾸 불교는 이걸 또 허상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불교를 넘어서셔야 돼요. 불교에 이런, 그러니까 불교에 이런 수많은 잡다한 이론이 있으니까 하나로 꿰셔야 됩니다. 과학과 불교도 하나로 꿰져야죠. 객관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관적인 세계로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펼쳐지는 수많은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미묘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다 우주가 정합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주가 다 기획한 거예요. 왜? 한 의식의 작용이니까. 그래서 이 우리 마음으로 보면 일체유 신조라면 객관 세계에는 일체유 신조에 가까워요. 신이라고 생각하셔야 오히려 편하다고요. 내 마음이 이걸 만들었다고, 전 만든 적이 없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내 의식을 통해서 이걸 바라보듯이 바깥에서 원자 분자를 통해 이걸 표현해내고 만들어내고 있는 또이 법의 세계가 있다고요. 법계가. 오히려 신이 우주를 창조한 느낌에 더 가깝다고요. 바라보는 인식하는 측면에서는 의식인데, 마음인데, 존재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신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전체가 일체유리조랄까요? 하나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 정합적입니다. 이해되세요? 마음, 객관적인 세계와 마음이 하나의 원리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 우주는 정교하게. 지금 여러분이 난 이거밖에 안, 원자 분자 안 보이는데요. 이것만 보라고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느끼라고. 그러니까 쫄지 마시라고. 미시가 뭐라고 하든 니네가 거실 알아? 그래서. 니네가 이 맛을 알아? 지금 이 갖고 온 토스트 맛을 알아? 이 맛이 하나의 또 상이에요. 표상.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표상들이. 다내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염체들이에요. 모든 것들이 지금 색깔도 염체고 다 염체예요. 내 의식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내 의식에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걸 자극을 준게 바깥 세계죠. 바깥 세계에 있는 원자 분자로 우리가 상정되는 추정되는 것들로 인해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의식이 이렇게 놀라운 것들이 펼쳐진다고요. 그래서 인간만이 맛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 근데 우주는 인간들이 누리는 세계를 마치 예상이나 한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갔고 그걸 구현해내고 있다고요. 뭐 정합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고요. 앞으로 과학과 철학이 탐구가 더 깊어질수록 이 정합성이 더 드러날 겁니다. 어떠세요? 아름다운 세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제 아까 제가 아예 읽어드리려고요. 하이젠베르크가 뭔 말을 했는지 그 칸트 철학자랑 논쟁한 게 있어요. 칸트 철학의 그런 후계자들이랑. 물 자체니 대상이니 하는 모형을 통해서는 관철할 수 없다. 우리가 찾아낸 이 원자의 세계는.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원자는 더 이상 사물도 대상도 아니라는 걸 칸트는 미리 알수 없었던 것이다.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원자가 대상도 아니고, 아니, 불교에서는 금미진이건, 인어진이건 다 색이에요, 그냥. 이거는 대상도 아니다. 이건 언어로 표현할 수, 그럼 원자는 뭐냐, 그러니까. 그건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는 일상 경험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래요? 아무튼. 아무튼, 칸트가 말하는 거다 아니야, 막 이런 거죠, 지금. 불교는 뭐라고, 이것까지만 볼까요? 불교는 이 극미진이나 미진 이런 애들을 뭐라고 처리했을까요? 색수상행식에서 색이겠죠. 색수상행식, 오온 중에서는요, 색온에 해당되고요. 근데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런 이런 것들은요, 12처에서는 법에 들어갑니다.
거기서는 색으로 안 넣고 법에다 넣습니다. 재밌죠? 이런 식 처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불교식 처리입니다. 네. 불교에서요, 저 유식학에서요, 저런 그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것들 있죠? 그러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색원에 넣어줘요. 오원에서는. 색수상행식에서는 색입니다. 근데 12척 그러면요, 이런 거예요. 색, 성, 향, 미, 촉, 법이잖아요. 그러면 색은 눈이 보는 거죠. 눈. 소리는요, 귀가. 이거는 코가. 이거는 혀가. 이거는 몸이. 그럼 이거는 마음이거든요. 마음에 파악되는 법에다 놓는다니까요. 눈에는 안 보이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양자니 뭐니 하는 세계도 색이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색이라고 불교는 파악했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금미진의 세계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지금 막 칸트가 말한 대상도 아니야, 물 자체도 아니야. 대상도 아니고 물 자체도 아니래요. 그럼 뭐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건 아니다. 또 과학자 말만 듣고 철학을 함부로 막 오판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철저히 우리 의식에서 파악된 세계고요. 더이 미세한 세계도 충분히 지수화풍이 있으면 공이 있는 거잖아요. 공의 세계는요, 공하다는 거예요, 진짜로. 지수화풍이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철학적으로 분명히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용어가 있으니까 더 풍성하게 서로 모순, 상충점을 충돌시켜서 상보적인 관계로 충돌시켜가는 게 양자역학에 맞는 그결 아닐까요?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